안녕하세요. 저스트준 형님입니다. 저스트준 안무 창시자 본방송 예고편 4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일 1985년 4월 12일. 이름 손영준. 저스트준 음악 안무 창시자. 창작의 재능. 저스트준 안무 창시자. 입학 입시 저작권. 창작 재능. 지난 시간에 3부까지 방송을 했고, 오늘은 4부 방송을 합니다. 3부까지 어떤 방송을 했냐면, 기계체조, 기계체조, 철봉, 리듬체조, 아티스트, 피겨 스케이팅, 발레, 무용, 뮤지컬, 라틴 댄스, 재즈 댄스, 현대 무용, 한국 무용, 스트릿 댄스, 힙합, 크럼프, 탭 댄스, 락킹 댄스, 벚꽃 댄스, 팝핀 댄스, 방송 안무, 브레이킹 댄스, 절투진 안무. 4부 방송까지 이제 뭐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 제가 만든 안무는 지금의 이제 뭐 안무하고 뭐 비슷한 안무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이름에 걸맞는 안무를 2023년도에 창작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이름에 이제 걸맞는 안무를 창작한 사람은 많기는 해요. 국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3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2020년도에 제가 창작을 한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맞죠? 그런 이면이 이제 뭐 당연히 테크닉적으로 이제 뭐 다른 창작을 한 거겠죠. 왜? 지금의 안무를 깨버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안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300년 전에 이제 만든 안무들이고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뭐 똑같이 만들어야 안무를 계속. 그래도 저작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300년 전에 만든 안무를 가지고 안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니까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100배 이상 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최근에 만든 방송 안무를 한번 볼게요. 다이나믹 듀오라는 힙합 음악의 걸스 힙합과 이제 뭐 방송 안무를 표현하는 안무니까 탑스패서 만든 안무예요. 지금의 이제 음악은 힙합 음악이지만 안무 표현을 잘했습니다. 안무 표현을 잘했고 아이디어로 창작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창작을 잘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의 안무를 표현하는 거하고 이제 뉴진스가 안무를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뉴진스하고 차이가 없어요. 뉴진스 안무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뉴진스 안무를 제가 뭐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저하고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금연을 이제 또 창작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하면은 이제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창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냐면 음악을 지금처럼 창작을 잘하긴 했는데 불면 어림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한 듯 파란불 내 같이 밝고 가는 어느 횡단 보도 위에 가로줄 음악 창작 잘했어요. 라임도 잘 들어가 있고 어차피 너무 기운 실소 이쯤 되면 나에게 필요한 건 시도 아닌 기도 난 입으로는 팬티 박자감도 좋고 지금 비트감도 좋으니까 초반인 것처럼 네 뺨은 붉게 불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뒷면에서 이제 힙합이 흥행을 한 거니까 힙합의 뭐 느낌으로 좀 창작을 뭐 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 금연으로 창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면으로 이제 또 창작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힙합 바지를 입고 서태지 아이들처럼 이제 안무를 하는 부분으로 창작을 하니까 잘 못하는 게 맞죠. 전사의 후예로 창작을 해버리니까 또 그때 이젠 그 당시에는 힙합이 트렌드가 뭐 그런 안무의 뭐 어떤 창작으로 창작을 한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힙합의 비트감을 살린 창작을 한 거예요. 원킥부터 쓰리킥까지 정통 힙합이라고 해갖고 힙합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안무. 지금 랩을 하시는 이제 가수분들은 힙합의 느낌으로 랩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제스처까지 지금 이게 힙합 랩이에요. 여기에서 동작이 유래돼가서 안무가 창작이 된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가수가 표현하는 안무의 느낌으로 창작을 하는 게 맞는 창작이 되는 거겠죠. 악구가 상식적으로 그럼 그 창작을 이제 누가 잘했냐면 한국 가수로 치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왜? 그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서태지 씨가 이제 양현석 씨하고 난 알아요 하면서 이제 의상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음악에 맞는 창작을 싹한 거예요. 3분 동안. 힙합의 느낌이 100% 나왔고. 그런데 지금 안무는 이제 힙합의 음악인데 안무를 이제 뭐 걸스 힙합으로도 표현을 하다가 이제 뭐 댄스로 표현하는 거니까 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딴거 하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창작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이 면에서 이제 뭐 비욘세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창작을 잘했어요. 요렇게 창작을 해야지 이제 쉽게 창작을 할수 있는 거고 유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안무를 창작을 한다고 봐야겠죠. 아이디어로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수들이 안무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어렵게 창작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못하겠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비욘세는 잘하니까. 비욘세에서 이제 안무 창작을 뭐 잘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의 안무는 이게 다 이렇게 안무를 방송 안무에서 다 이렇게 안무를 하고 3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안무를 한 거예요. 300년 전에 안무를 한 거니까 크게 이제 뭐확 들어오진 않는 거죠. 뉴진스하고 똑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들어오지 않고 아쉽습니다. 아쉽고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들긴 했는데 이면이 이제 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창작을 또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또 창작을 하는 가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창작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비욘세가 창작을 한 거는 얼마 안 되는 차이, 손톱 정도 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차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의 차이가 확 살아나는 거고 차이가. 왜? 음악에 맞는 창작을 했으니까. 음악이 이젠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이제 뭐 다이나믹 듀오의 이제 노래하고 비슷한 노래지만 지금의 노래는 이제 싱글레이라는 이제 비욘세의 걸스 힙합을 표현한 노래니까 안무를 여기에 맞춰갖고 딱 맞는 안무를 창작을 해버리니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안무는 음악하고 딱 맞고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이제 비욘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비욘세는. 왜? 창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창작을 이렇게 한 거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방송 안무 같은 경우에도 잘했어요. 잘했지만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퍼포먼스가 이제 뭐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안무를 표현하는 이제 디테일한 면도 가수의 재능으로 창작을 한 부분이니까 컨셉을 확실히 잡은 부분이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가수의 재능이자 아이디어. 재능이자 아이디어니까, 그러면 창작을 잘했어요. 방송한 거에서. 그리고 이면에서 이제 힙합이 흥행을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싱글레이 안무에서 이제 뭐 표현하는 안무의 표현력은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이제 방송 안무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예요. 아이디어로 창작을 한 거고, 300년 전에도 이렇게 안무를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한 것처럼, 비욘세도 비슷하게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욘세가 걸스 힙합이라고 해가지고, 걸스 힙합이 이제 힙합이 나오면서 창작이 된 거니까 비트감으로. 금연을 이제 파워풀한 이제 안무 창작을 비욘세의 안무로 창작을 한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창작을 잘했어요. 잘했고. 지금의 이제 안무하고 걸스 힙합이라고 해가지고 걸스 힙합 안무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안무는 이제 걸스 힙합의 느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워풀한 이제 뭐 비트감을 살릴 수 있는 안무를 표현하는 게 걸스 힙합이니까. 비욘세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면에서 영향을 준것 같고, 확실히 지금의 박자감을 이제 표현하는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이면을 창작을 뭐 지금의 곡에서 이제 뭐 안무를 표현하는 부분하고 지금처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좀 전에 힙합 음악에 이젠 벌스 힙합 안무로 이제 뭐 방송 한번 섞인 걸 표현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음악은 이제 비욘세가 싱글레이라는 이제 음악을 만들고 안무를 만든 부분에서 비욘세의 이제 뭐 창작성과 예술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선 걸 수입함의 느낌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이나믹 듀오의 안무 같은 경우에는 금연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창작의 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처럼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도 뭐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창작을 하는 거니까. 창작하는 게뭐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 면에서 이제 제가 만든 안무는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얼마나 발생을 하냐면, 어제 새로 업로드한 안무 영상이고, 제가 만든 높이를 쓰기 때문에 전달하는 힘으로 근육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의 끝에서 이제 시작된 힘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높이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내릴 수 있는 힘도 되는 거고, 작은 동작을 갖고 올수 있는 힘도 되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다시 되는 거고, 큰 동작을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왜? 힘을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년 전에 만든 안무가 아니에요. 2020년도에 만든 거고. 쉽게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자동차에서도 탑승을 해서 안무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쉬워. 누구나 할수 있어. 팝핀보다 쉬울 거예요. 가지고 파워풀한 부분은 이제 걸스 힙합에서 이제 뭐 대표 동작이라고 하면 이제 털기 춤이라고 하는 거, 탁탁탁 터는 춤, 뭐 그런 부분, 털기라고 해갖고 먼지 터는 것처럼 그게 대표 동작이에요. 비욘세가 유행시킨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안무를 정밀하게 따지면은 300년 전에 했어요. 했으니까 아이디어로 창작을 한 거예요, 비욘세가. 아이디어로 창작을 한 거고, 300년 전에 이제 뭐 비슷하게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했는데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예요, 비욘세가. 음악에 맞춰갖고. 왜? 창작을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가수들이. 다른 가수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비욘세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과 안무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퍼포먼스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 안무를, 지 안무로, 자기의 색깔로 잡아버리니까 흥행이 확된 거예요, 거기서. 왜? 다이나믹 듀오는 그렇게 안무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영상이 이제 뭐 확인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안무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마이클 잭슨 같은 안무를 만든 게 맞고. 이 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의 안무의 동작은 어제 촬영을 했지만 고문을 하도 받다 보니까 안무도 한 번밖에 안 했어, 이거. 한번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안무를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이제 체감력의 바운드가 나오는 부분을 잠깐 확인을 한 거고, 한번 쳤습니다. 한번 쳤으니까 지금의 안무는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힘도 많이 안 썼고, 한번 이제 안무를 표현을 했는데도 높이의 힘을 다 잡아서 표현을 했고, 샌딩에서 이제 표현력이 나오는 거하고 등넓은 힘과 센터 바운드 힘을 다 확인을 다시 재확인하고 리셋을 다시 했으니까. 그럼 재확인을 했어요, 제가.
몇달 만에 하는 거라. 근데 잘 돼요. 문제가 없고 쉽고. 높이를 잘 입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에서 나오는 중심을 읽으니까 잡을 수 있는 힘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역시 문제가 없고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부분은 이제 뭐 비욘세가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완벽한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창작할 게 좀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동작은 이제 300년 전에 못 만든 동작이죠. 최근까지. 왜? 어려우니까. 지금의 동작을 단계별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갖고 시작되는 부분을 손으로 잡았으니까 시작은 손에서 되기는 하지만 센터 바운드하고 이제 등 넓은이라는 힘에서 완성을 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시작점을 잡아줌으로써 높이를 태울 수 있고 중심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시작점을 생략을 하면은 샌딩이라는 부분 생략이 딱 되면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왜? 한계가 발생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3셋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안무광장을 제가 300편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고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시작점이 이제 생략을 딱 시켜버리고 센터 바운드로 갑자기 확 된다고 하면 개소리 하는 거죠. 왜? 3셋으로 연결하는 표현력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이제 표현력을 근육을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근육을, 파핀의 근육은 어떻게 쓰냐면 로보트라고 해가지고 팔을 갖고 이두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깨까지 탕탕 튕겨주는 거예요. 탕탕 하고. 힘들죠? 그런데 제 안무 같은 경우에는 딱딱 땡겨주는 거니까 딱 땡기는 거예요. 딱딱 땡기는 거니까 힘이 적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젠 절도가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3셋이 걸려야지 표현력이 잘 올라오는 거예요. 중심을 딱 쓸 수 있는 표현력이 되니까 팝핀처럼 힘을 강하게 주면서 확 안 튕겨도 표현력이 되는 거예요. 섬세한 동작을 창작한 거고 세포.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시작은 손끝이라고 하지만 완성은 센터 바운드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팝핀 같은 경우에도 하체에서 완성을 해줘요. 팝핀도 종아리까지 근육을 쓰니까 하체까지 쓰는 거라고 봐야겠죠. 뭐 그거는. 그리고 뒤꿈치도 탁탁 뭐 밟아주면서 하체를 쓰긴 쓰더라고요. 잘합니다, 팝핀도. 그런데 저면으로 뭐 보기에는 팝핀 안무는 창작을 좀 부족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안무는 지금처럼 로봇이가 아니고 3셋이라고 해갖고 중심을 이제 힘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높이의 힘을 딱 써버리니까 완성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힘의 조절이 되는 거고 중심의 힘, 높이의 힘이 나옵니다. 100% 나오니까 팝핀 안무보다는 완성도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의 안무 동작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고 팝핀은 표현을 잘해요. 팝핀도 잘하는데 아무래도 유연한 면에서는 이제 근육을 쓰는 면에서는 저처럼 못 써요.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잡는 힘이기 때문에
안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뭐 걸스윕하면서 털기춤이라고 해가지고 파워풀한 창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창작을 한 거냐면 동작 창작을 잘한 거고 걸스윕함의 박자감을 창작을 잘한 거, 힙합의 박자감. 힙합의 이제 비트감을 잘 표현하는 창작을 한 거니까 아이디어로.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뼈대를 창작한 거, 쉽게 얘기해서 뼈대. 힘을 쓸수 있는 손에서 이제 시작되는 힘을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잘 쓰면은 표현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딱 표현이 딱 되기 때문에 딱 하고. 그러면 지금의 힘을 이제 표현을 딱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마디를 써주는 부분이 한 손가락을 쓰는 거하고 이제 뭐세 손가락을 쓰는 거하고 네 손가락을 쓰는 거하고 다섯 손가락을 쓰는 부분에서 이제 뭐 표현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 표현력을 이제 손에서 시작되는 부분 시작점을 잡아주고 동작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높이를 태워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럼 털기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털기춤을 할수 있는 힘의 조절이 되는 거딱 잡아갖고 힘을 딱 내려버려 갖고 골반으로 탁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창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뼈대가 맞죠. 왜? 시작과 끝이 완성되는 안무를 창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안무의 동작만큼은 창작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어려우니까. 지금의 동작도 이제 잘 하려고 하면은 3셋이 받쳐줘야 되고 바운드가 바닥까지 깔려야 되니까 하체까지 어려우니까 창작을 못한 거예요. 안무 동작하기가 바쁘니까. 그게 돼야지 센터 바운드를 뗄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시작점이 나와야지 얘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이젠 저도 묶어놓고는 안 해봤어요. 그런 부분 손을 묶어놓고는 안 해봤으니까 스텝만 한 부분은 스텝으로만 시작점이 들어간 거고 뭐 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뭐 시작점이 손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점을 이제 센터 바운드에 더 내려줄 수도 있어요. 힘을 더 쓰면 되니까 지금처럼 힘을 조금 더 써본 거예요. 센터 바운드 높이란 요 정도만 뗐는데 3cm 뗐는데 한 4cm 떼봤습니다. 중심이란 힘까지 조금 더 올려본 거예요. 재확인을 해본 거예요. 재확인을 해봤는데 창작이 완벽하고 단점이 없어요. 확실히 단점이 없고 표현력을 이제 뭐 잡는 부분에서 창작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저는 잘 돼요. 힘들게 파핀이라고 해갖고 종아리를 막 써주면서 막 뒤꿈치를 땅에 팍팍 밟아가면서 탁탁 튕기는 거니까 그걸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나오는 거니까 중심을 쓰는 거예요. 밟아주는 힘을 확 밟아 확 떼버리는 거고 중력으로 중력으로 밟아주니까 상당히 기가 막히게 중심을 써버리고 중심에서 나오는 힘을 스폰을 하는 거니까 완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작을 잘한 것 같고 확실히 시작점을 한번 더 볼까요?
시합점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지금의 동작처럼 손가락이 이제 뭐 시작점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손가락 딱 펴갖고 지금 힘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힘을 전달한 거고, 전달한 힘에서 이제 높이의 힘을 쓸수 있는 굽힘 힘으로 딱 써준 거고, 지금 썼습니다. 내려가는 힘은 내린 힘으로 딱 써준 거고, 다시 높이의 힘을 표현을 해준 거고, 지금의 힘을 이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라고 해갖고 힘을 잘 쓰려고 하면은 힘을 전달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힘을 본인이 잘 느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아령 정도 체감력이 나와요. 여기서 아령 정도 체감력이 나오니까 이걸 못하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거를 못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젠 시작이 잘 돼. 그런데 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왼손보다 오른손이 잘 돼요. 왜?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그럼 밥 먹고 젓가락질도 하고 운전도 이제 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오른손으로 넣으니까 오른손이 잘 돼요. 저도 오른손이 힘이 많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의 차이라고요. 왼발보다 오른발이 잘 돼요. 저도 좀 편하고 지금도 오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부분에서 힘을 딱 땡겨주는 거. 땡겨주면은 이제 땡겨와요, 힘을. 땡겨오고, 이제 땡겨오는 힘이니까 강좌를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오른손가락으로 지금 한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힘하고 아래에 있는 손에서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에 이제 들어가는 근육의 힘을 써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힘을. 그러면 왼손에 지금에 나오는 힘과 오른손에 나오는 힘과는 체감력의 힘이 다른 거예요. 왜? 왼손하고 오른손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왼손에서 지금 시작되는 힘은 이제 다른 힘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잘 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딱 잡아갖고 표현을 딱 하면 여기서 체감력이 바운드가 나왔어요. 그럼 나왔으니까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얘는 세 손가락은 지금 잡은 힘을 써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힘을 딱 높이로 바꾼다고 하면 높이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딱 해갖고. 높이에 힘이 들어갈 땐 높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니까. 딱 하고. 힘을 전달하는 힘이니까 그때는 높이에 힘을 읽는다고. 얘가 그때부터. 근데 2단계를 생략을 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왜? 체감이 안될 거니까. 이게 잘 돼요. 100% 되고, 표현력이 100% 나오고. 왜? 백이랑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엄밀하게 치면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전신 안무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유로 침해에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로 침해에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자유로 침해하지 않고 사기를 안 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표현이 나오고 체감이 되니까. 그런데 자유로 침해하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우투준 안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서 뭐잘 되고 비슷한 창작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시작점은 지금 똑같은 표현력으로 잡아준 거고, 그 표현력을 딱딱딱딱 해갖고 딱 잡아준 거예요. 중심의 힘을 딱, 아래 힘을 딱 잡아버린 거고, 끌고 올수 있는 힘, 당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당겨주는 거예요. 힘을 딱 당겨버리는 거고, 힘을 또딱 하고, 등 넓은 힘이 들어가야 되고, 센터 바운드 하고, 시작점이 이제 되고, 이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제 그 힘을 이젠 등 넓은 힘과의 센터 바운드 힘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효용이 되는 거예요. 이면지의 강좌를 충분히 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힘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점이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힘을 잡는 부분이 지금의 안무를 표현할 때도 이제 뭐 왼발 오른발하고 뭐 발가락까지 뭐다 써봤으니까 한계가 없고 손가락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2두까지 이제 올리는 힘하고 이제 3두에서 올리는 힘도 이제 똑같고 아무래도 센터 바운드의 힘을 어떻게 써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창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등 넓은 힘도 비슷한 부분이고. 센터 바운드로 잘 쓰려고 하면 등 넓은 힘이 돼야 되고. 지금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3두의 힘을 지금 뭐 조금 써주고 손끝에 힘을 써준 거예요. 정석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이제 올려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다시 보내갖고 다시 높이의 힘을 딱딱딱딱딱 써준 거고 지금의 이 높이의 힘을 잘 써주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이 되는 시작점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점의 힘이 중요한 거고 시작점이 딱 들어가는 힘이 딱 중요한 거고 딱딱딱 딱딱딱딱 잡을 수 있는 힘딱 힘이 중요한 거니까 시작에서 전달되는 힘이니까 센터 바운드까지 잘 잡혀 이 힘이 시작의 힘이 잡힌다고 센터 바운드까지 등 넓은 힘은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힘이 부족하게 나오면은 시작점이 부족하게 나오면은 나머지 힘이 부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이 좀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손가락을 쫙필 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테크닉이고. 또쫙 펴고 딱 잡을 때도 이제 같은 테크닉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의 테크닉에서 이제 센터 바운드로 딱뗄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 바운드로 뗄수 있는 힘이 딱 되는 거고 시작점을 딱 잡아갖고 이 센터 바운드로 딱 깔아뒀으니까 힘을 전달하는 힘을 썼으니까 센터 바운드를 뗄 때는 센터 바운드의 이제 힘이 다른 힘이 되는 거겠죠. 어떤 힘이 되는 거냐면 중력을 뗄수 있는 체감력. 다리를 떼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중심을 쓸수 있는 단계가 또 나오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점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바꿀 수도 있고. 센터 바운드의 창작력이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창작력도. 그런데 아무래도 창작을 하는 면에서 이제 뭐 제가 충분히 창작을 했으니까. 시작점이 기준이 돼야 되고 잘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등 넓은 힘을 잘 쓰면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딱 잡은 것처럼 힘을 딱 잡아갖고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딱 잡아갖고 몸으로 확 끌어와갖고 왼손으로 확 동작을 딱 쳐주는 거예요. 딱딱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잡히는 거 힘이 딱딱 몸으로 전달이 딱딱 잘 되고 딱딱 그런 부분입니다. 잡아주니까. 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딱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딱 되는 거니까, 근육에 이제 뭐, 세포 정도 되는 힘을 확 풀었다가 확 잡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의 힘. 파피는, 튕겨버리는 거고 한 방에 한 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핀 안무는 탁 타격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파핀은 그 정도로
파워풀한 안무예요, 파핀이. 그런데 제 안무는 그 면에서 땡기는 힘이니까 완급 조절이 잘 돼요. 확 튕기는 게 아니고, 센터 바운드로 이제 뭐, 쓰는 부분이 단계를 딱 발생하는 거니까, 체포 정도 쓰는 체감력의 근육에 준비 정도 되는 창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동작은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전달을 하니까 딱 전달을 해갖고 센터 바운드까지 전달해서 센터 바운드 탁 떼주고 탁 잡아버리니까 준비. 하피는 탁 튕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높이로 확쓸수 있고 높이를 탁쓸때 높이로 확 올려주는 거 힘으로 딱탁 잡아버리고. 준비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네요. 확한 방이 아니고 완급 조절. 완급 조절이니까 뭐 이면을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저는 쉽습니다. 저는 쉽고 표현이 잘 나와요. 100배 정도. 잘 나오고 아무래도 뭐 걸스 힙합 안무 뭐 표현을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처럼 근육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뭐는 비용신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공연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힘을 좀덜 썼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도 씨발 저작권 침해하겠다고 개 지랄을 하는 거죠. 사기 한번 치겠다고. 사기 한번 치겠다고 지랄하는 상황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해갖고 살살 친 거예요. 살살 치고 파핀 깬 거예요. 2020년도부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는 뭐 창작성하고 예술성은 문제될 게 없고 완벽해요. 국민 여러분들 행동만 하시면 돼요. 내가 자유로 누릴 수 있게끔, 저작권 누릴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는 이제 뭐 시작점이 되니까 높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시작점을 딱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풍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치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거니까 개새끼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긴 하지만 재능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왜? 안무 창작을 이제 조금 전에 소개를 한 것처럼 기운세만큼 이제 안무 창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기운세만큼 이제 창작하기도 힘든 거니까 이면은 이제 뭐 창작을 제가 완벽하게 하긴 했지만 금연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기운세가 만든 안무보다 창작을 더 잘했는데 자유침해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함을 가지고 비욘세보다 이제 더 창작을 잘했는데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함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병신들을 보는 거고 국민을.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조까이 씨발놈만 하고 제 구독자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연을 행동을 못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병신으로 보는 거고 국민을. JRP가 뭐 안무 창작을 할때뭐 여기에서 나온 시작점을 힘으로 잡아갖고 뭐 힘으로 뭐딱 창작을 해가지고 확 잡을 수 있는 할 수도 있어요. JRP가 할 수도 있는데 나만큼 못해요. 절대 발끝도 못 따라요 JRP.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내가 창작자니까. 내가 창작자니까
JYP가 뭐 안무의 경력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된뭐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힘이 달라요. 저하고 딱 하는 힘이. 그 힘은 이제 어떤 힘이 되는 거냐면 세포의 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의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이제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조건을 듣고 계약하겠습니다. 제 구독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JYP 가서 계약하고 싶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JYP 같은 경우에도 뭐 그녀는 예뻤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안무를 센터바운드를 안 하고 안무 창작을 다한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다 했는데 기준점을 잡고 안무를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JYP가 하겠습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좀 도와주고 이제 뭐 안무 창작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운동이라도 시켜갖고 창작을 하게끔 해주겠죠. 왜? 그 차이는 이제 근력의 차이가 될 거니까. 그럼 제가 아무리 백날 생각을 해봐야 이 안무를 못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다할수 있어. 내가 창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재능이 부족하면. 운동을 하세요. 그럼 그러면은 이제 근력의 운동이 되는 거, 체감력의 운동이 되는 거고. 소질이 되겠죠, 그럼. 그럼, 저는 체감력이 바로바로 나요. 기준이 바로 생겨버리고, 풍선. 그거 아니고는 이제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힘을 탁탁 깔아주는 힘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무를 탁탁탁탁 빨리 탁탁탁 하다가도, 힘을 보내갖고 탁 하다가도, 센터바운드를 오른발로 확 내려가고 확 찍어버리니까 재능의 차이죠 이거는. 그럼 왜 타고났으니까. 그런 힘이에요 지금의 힘이.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의 힘이 발생을 하고 표현이 딱 되니까 높이를 안 태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태워요. 100% 태우고 팝핀처럼 이제 한 방에 확 끝내는 게 아니고 준비를 했다가 확 끌어오는 거니까 아령 정도 되는 체감력이 나와요. 거기서 재미가 있고. 지금처럼 표현력이 나오는 거고 지금의 이제 표현력은 이제 센터 바운드와 함께 상체에 지금 샌딩을 쓰는 거니까 같이 쓴다고 보면 돼요. 같이 쓴다고 보면 되고 아무래도 상체 쓰는 게 쉬워요. 상체 쓰는 게 쉽지만 하체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서 힘을 조금 섬세하게 좀 써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러면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힘이 좀 어려우니까 등 넓은 힘을 잘 쓰면 돼요. 그러면은 센터 바운드 힘을 좀 유연하게 뗄 수가 있고, 왜잘 받아주니까. 높이가 발생을 하면은 허리에서 딱 읽어버릴 수 있는 힘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힘이에요. 근육이 발생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체중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힘을 다 써요. 다 쓰고 이제, 이면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저작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가지고 뭐 강좌를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전달을 다한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충분히 따라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기 때문에 지금의 근육은 무슨 근육이냐면 커튼 토마스 근육. 그런 부분입니다. 커튼 토마스 정도 되는 근육이니까
어려운 근육이죠. 어려운 근육이지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여기서 이제 창작이 된 거예요. 근육이 여기서 창작이 된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시작점이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 시작점이 이제 등날부분의 힘을 받는 거고, 엄밀하게 치면 얘는 이제 1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한 10분의 1은 아니고 좀더 얘기한 것 같네. 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전신안무도 그만큼 나온 거니까. 그럼 뭐냐? 그만큼 나왔지만 얘는 이제 그나마 쉬운 게 뭐냐면 기준점이 잘 잡혀요, 얘는. 기준점이 잘 잡히고, 당기는 힘을 핸들을 잡아갖고 확 당겨갖고 보내버리기 때문에 기준이 잘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전신안무는 기준을 근육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요. 센터 바운드와.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전달되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딱 하고. 그러면 전달되는 힘이 딱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효운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도 이제 3전씩 100이량의 힘을 딱딱 잡아버리니까 바퀴의 방향을 조금만 틀려도 안무의 이제 에스텍 각이라고 해서 딱 잡아버리니까 전달이 안될 수가 없어. 얘는 100% 돼요. 바람. 100이량. 바람이 100이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연에서 이제 바람을 태우는 부분도 이제 잡는 부분도 좀 들어가고.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이 뭐, 전신 안무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고. 얘는 100% 바람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 체감이 잘 돼요.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고 전달을 잘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 하나를 잡아갖고 전달 확 해갖고 확 잡는 거니까 이게 체감력이에요, 딱. 그런데 이거를 잡아갖고 3전씩 100이랑이 이게 무게가 뭐 1kg, 2kg도 아니고 아령도 아닌데 이거 잡아갖고 전달해갖고 확 하는 건데 이거는 기준을 못 잡고 바람을 못 쬐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퀴도 마찬가지고. 100이랑을 확 전달해갖고 바퀴를 확 잡는 거니까 탁탁 하고 실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뭐 창작성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고 피겨 스케이팅 100% 나와요, 지금 안무는. 3회타 안무까지 안무를 끝냈으니까 오차 범위를 다 확인한 거 0.1%까지 하체를 써주는 부분까지 다 확인한 거니까 소재만 좀 개발이 되고 바뀐다고 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저도 준 안무는. 그리고 이제 전시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창작을 잘한 거고 내가 같은 테크닉이고. 4부 방송은 제가 음악 방송은 하지 않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